영국 런던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하의를 입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지하철을 타려면 바지를 좀 벗어주셔야겠습니다. 이른바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라는 재미있는 행사가 열린 것인데요. 이 행사는 Improve Everywhere라는 단체의 주체로 지난 2002년 미국 뉴욕에서 장난삼아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매년 1월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. 행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즐거움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행사는 2020년에 중단되었는데요. 올해 1월 다시 재개되었습니다. 이 행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평소와 같은 복장의 하의는 속옷만 입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냐는 듯 무심하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규칙이라고 합니다. 2006년에는 이 행사에 동참했던 8명이 풍기문란을 이유로 뉴욕 경찰에 체포된 바 있지만 뉴욕 법원은 바지를 벗고 지하철에 타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합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.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이슬람이나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법으로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우리나라도 형법에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네요.